동백나무는 떼죽나무과의 낙엽 교목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및 남부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꽃이 예뻐 주로 관상수로 심어졌으며 옛날 여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유명한 동백기름이 바로 동백나무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동백나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고 맛은 달고 쓰며 맵고 독성은 없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동백나무는 안토시아닌, 사포닌, 루틴, 타닌, 오메가6, 오메가9, 올레산, 그리셀리드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잎과 꽃, 씨앗까지 모두 약효를 함유하고 있어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 피부미인으로 알려진 탤런트 이영애 씨의 고운 피부는 바로 동백오일과 수분크림이었다고 합니다. 동백오일은 화장품의 원료와 이뇨제로 많이 쓰입니다. 동백나무 꽃은 민간에서 장출혈, 자궁출혈, 토혈에 주로 쓰였으며 동백오일은 머릿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백나무에는 동백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인 동백오일은 오메가6와 오메가9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피부 보습과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동백오일에는 리놀레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건조를 예방해주고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콜라겐의 분해를 억제해주어 주름을 억제해줍니다. 동백나무 꽃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관절염과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며 노폐물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동백나무 꽃에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및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동백나무 잎에는 루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동백나무 잎에는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해주며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고 정력 증강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동백나무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잘 맞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가급적 소량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맥이 약한 사람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동백오일은 피부에 좋은 도움을 주지만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은 피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백꽃을 사용하실 때는 말려서 사용하는데 말린 동백 4~5g에 물 2리터를 끓여서 드시거나 가루로 내어 드시면 됩니다. 건선 피부인 마른 버짐이 있는 분들은 잎을 생즙으로 내어 바르면 도움이 되고 월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열매를 달여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